고객님, 저희 아직 영업 준비 중이라. 아, 저 오늘부터 일하게 된 알바. 아, 그 어제 면접 보셨다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점장님께서 아주 그냥 경력자라고 아주 막 든든한데요. 아, 네. 혹시 몇 살이세요? 저 뭐부터 하면 될까요? 아, 그럼 오픈 준비부터 시작할까요? 아, 첫날부터 너무 고생하시네. 이거 제가 드릴게요.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? 좀 빡세죠? 괜찮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저 예슬님.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야, 3시. 어, 몇 시? 아, 거기 말고. 아, 거기 말고. 3시, 인마. 좋은데? 예쁘지? 내가 좀 넣을게. 너가 해라. 저기요! 네! 주문할게요. 예슬 씨, 제가 갈게요. 네? 아니 점장님, 저 요즘 번호 됐다 말다 했나요? 그게 무슨 말투야? 왜요? 아니 웃기잖아. 뭐 했다요? 그랬다요? 너무해. 아니 세미 말투가 재밌네. 세미 재밌다. 아니 암튼 오늘 오는 길에도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러는데 낸 거 같아요? 뭐 나야 모르지 뭐. 화장이 너무 잘 됐나?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또? 저희는 십자재가 입고되는 날 한 번,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전체 재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. 둘이 뭐 하는 거예요? 여기 보시면 제가 재고 품목들을 다 정리해 놨거든요. 이걸 언제 다 정리했대? 얘야, 베테랑이야. 고맙습니다. 전체 이제 입고되는 날짜는 제가 확인하면서 적고 있거든요. 네. 예슬님은 이거 수량을 확인해서 적어주시면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저 화장실 좀. 오늘 진짜 바빴다. 그죠? 그러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조심히 가세요. 아, 예슬님. 혹시 집이 어디예요? 네? 아,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같은 방향이면. 아, 괜찮아요. 혼자 갈 수 있어요.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. 괜찮아요. 버스는 있어요? 가까워서 걸어가도 돼요. 아니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. 아니요. 저 저한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. 저 이런 거 좀 불편하거든요. 아, 불편하셨으면 죄송해요.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. 할머니. 나 이제 마쳤어. 오늘 좀 늦었지. 점장님, 오늘 꼭 삼사까지 가야 돼요? 꼭이에요? 너 취하면 길에다 버리고 간다. 너무해. 점장님 오늘 취하기만 해봐요, 진짜. 세미 술 많이 마시고 싶었구나.
앉아. 전 지금 가보겠습니다. 네? 예슬님은 안 가세요? 네. 에이, 그래도 예슬님 오고 첫 회식인데 같이 가요. 사람들이랑 친해지기도 하고. 어차피 집 가서 할 일도 많고 전 괜찮습니다. 그럼 고기만이라도 먹고 가요. 아니에요. 그냥 가보겠습니다. 다들 서운해할 텐데. 죄송합니다. 예슬님, 그럼 다음... 괜찮다고요. 제가 시간이 많아 보이세요? 아니면 제가 만만한가요? 좋은 분이신 거 아주 잘 알겠습니다. 근데 저한테는 이러고 있는 고작 몇 분도 아깝거든요. 돈 주는 곳에선 돈만 벌면 돼요. 휴대감. 그런 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갖는 거 아닌가요? 아... 저 지금 집 가서 할 일도 많고 내일 아침 일찍 다른 알바도 가야 되는데 지금 회식 가면 정한님이 이런 거 대신해 주시나요? 죄송해요. 아쉬운 마음에 제가 지나쳤나 보네요. 죄송해요. 하빈아. 네? 나 줘. 가서 좀 쉬어. 고마워, 오빠. 하빈아, 내가 할게. 점장님, 사탕 드실래? 아니 근데 점장님 오늘 어디 가세요? 왜요? 오늘 좀 잘생겼는데요? 어이, 어이, 거기 일로 와봐. 뭐야?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? 말해보세요, 아가씨. 혹시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... 뭐 때문에? 참,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걸 누가 사 먹어? 이거 한 번에 줘. 죄송합니다, 고객님. 확인 후에... 야! 그건 막혔어. 이거 돈 못 내. 아, 이거 닦아.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. 에, 네가 사장이야? 제가 사장은 아닌데요. 우선 환불부터 해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한테 욕설하신 것부터 사과 부탁드립니다. 뭐 이 새끼야? 에바 주제? 뭐 어쩌라고? 고객님, 사과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, 그래요. 내가 실수한 것 같네. 아, 가자. 아, 가자. 진짜가? 진짜가? 거기로 가? 아, 이거 하나 챙겨가. 미안해요. 안녕히 가세요. 예슬님, 네?
괜찮아요? 네. 아, 행주 대걸레 가지고 올게요. 예슬님, 여긴 제가 닦을게요. 예슬님은 제 부탁 좀 들어주시겠어요? 오늘도 수고하셨어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아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. 아니에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저기 죄송해요. 원래 이유 없는 친절 같은 거 잘 안 믿는 편이거든요. 근데 저는 좀 믿을 만한가요? 지금 같이 일하면서 웃는 거 처음 봐요. 그런가요? 웃으니까 훨씬 낫네요. 그러면은 지금 알바를 총 4개나 하고 계신 거예요? 네. 우리 가게, 과외, 편의점, 그리고 또 어디라 그랬죠? 번역 알바요. 아, 맞다. 대단하신데요. 일하는 곳에서 유대관계. 지금까지는 불필요하다고 느꼈다. 아니 어쩌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했다. 냉정해지지 못할 때가 많았어서.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인간관계를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. 너는 어떻게 생각해?